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의 허브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서로 다투어서 일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무려 11조 5천억 원이 넘게 투자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3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TSMC는 이미 큐슈의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또 그 다른 곳에 개발 반도체 개발 거점, 쉽게 말하면 R&D 센터입니다. R&D 센터를 맹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도 무려 5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인텔도 일본에 투자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외신에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2021년에 일본 정부가 아주 야심찬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개 육성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뭐 일본에 투자하면 돈 주고 뭐 조세 감면해주고 또 보조금 주겠다는 건데, 그 이후에 무려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에 투자한 게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19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제 거의 반도체에서 손 놓은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와서 세계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에 투자하느냐? 일본이 왜 뉴 허브로 뜨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미중 반도체 전쟁입니다. 지금 대만은 불안해요. 삐치기 툭 하면 뭐 2027년까지 대만 무력 점령하겠다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요. 절대로 이 베이징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군사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의 군 고위층 이런 사람들은 의회 증언에서 뭐 몇 년 후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군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게 대만에 있는 국민들도 불안하고 미국이 특히 불안하죠. 왜냐면 미국의 최첨단 슈퍼컴퓨터 군사용 파운드리 반도체 거의 대부분을 대만의 TSMC에서 조달을 받는데,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만, 차이나가 대만을 점령할 버리면 다 끊기는 겁니다. 첨단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고 TSMC한테 권유하면서, 그다음에 일본에도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K반도체, 참 워싱턴이 요새 우리한테 땡큐 소마치인데 미국에 막 투자해 주는 거 좋은데, 요 K반도체도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요인이, 중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굉장히 핵심 반도체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불안하니까 어떤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그나마 경제성이 있는 데가 재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이크론은 이제 중국한테 왕창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이제 뭐 이 보복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니까 마이크론도, 야, 이거 차이나 안 되겠다. 이 해외에서 저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딴 데로 빼야 되겠다. 대만으로 갈 수는 없죠. 대만은 더 불안하니까. 한국으로 올 수 없죠. 한국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무려 5조 원을 투자했고, 화란의 ASLM의 최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다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차세대 1감마급 D램을 생산하겠다고 지금 마이크론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에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40%로 당연히 1위지만 2등이 일본입니다. 35%입니다. 뭐 노광 장비 이런 거, 도쿄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니콘 아주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오히려 재팬이 미국을 앞지릅니다. 세계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일본에 투자하는 패턴을 보면 생산 공장뿐만이 아니고 꼭 R&D 센터를 같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각이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본에 투자하는
이점이고요. 세 번째, 이제 뭐 정부가 육성과 발표한다면 돈 팍팍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쿄가 생각하는 게, 야, 워싱턴, 뭐 미국만 뭐 반도체 공장 맹기면 외국 업체한테 뭐 보조금 주느냐. 우리도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파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한테는 무려 4,760억 엔을 주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 규모가 작아요. TSMC에 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0억 엔, 마이크론은 2,000억 엔을 그 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돈 주면 역시 외국 기업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반도체는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정은 우리가 잘 아는 웨이퍼 맹기는 건데, 전공정, 웨이퍼 맹기는 강국은 K반도체, 한국이거든요. 근데 후공정은 패킹입니다. 패킹하는 기술인데, 이쪽은 일본이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에 이제 투자한 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생산 라인을 생각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제품 생산 라인을 일본에 맹길겠다는 거지. 우리 뭐 이 한국에 있는 대규모 양산 공장을 삼성전자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2025년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제품 생산 라인이 한 3,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양산 생산 라인 맹기는 그 투자액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전문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분에 투자하는 숨은 뜻은 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신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시설에 가까운 어떤 시제품 생산 라인을 맹기는 거다. 그게 결국 후공정에 대한 어떤 시제품 생산 라인을 맹기려고 일본이 앞선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오사카, 요코하마 등 흩어져 있는 연구소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재피나 통합했어요. 소규모 연구 다 통합해갖고 포커싱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후공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후공정 강국인 게 왜냐하면 원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후공정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일본 양산하는 산업 인력은 일본이 이제 뭐 거의 없어지고 약하지만, 이 후공정 분야에서는 일본이 최고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전자신문에 난 거 보면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K반도체 후공정 경쟁력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공정 있지 않습니까? 전공정은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답니다. 근데 후공정은 과거에는 단순 패킹 기술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점점 요새 반도체가 뭐 발달하면서 하이브리드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한 제품에 쓸어 넣는 겁니다. 쓸어 넣어서 아주 성능이 훌륭한 최첨단 패킹 기술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반도체를 맹인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이 정보부처에서 나온 건데, 5대 첨단 패킹 기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이 일본이 최고로 앞서기 때문에 이제 뭐 시제품 생산 내를 맹기려 가지고 일본에서 후공정 기술을 좀 배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 유리한 게 대규모 반도체 수요 업체가 많잖아요. CC한 D램이 아니고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야심차게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반도체 수요가 있거든요. 혼다 자동차.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전지 업체 소니, 닌텐도, 도시바 엄청나게 이 파운드리 반도체 쓰고, 통신 업체,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같은 엄청난 대규모, 아주 다양한 수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어린 버핏이 있으니까, 버핏이 한마디 하면은 어떤 나라의 뭐 주식이 막 출렁거리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확 바뀌는데, 일본이 이렇게 뜨는 게 버핏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버핏이 얼마 전에 외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일본 주식에 자꾸 투자하겠다. 나는 이미 일본 종합자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계 모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야, 일본 기업이 잘 되나 보다. 일본 경제가 화려하게 부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니케이 평균 지수가 3만 800엔인데, 이게 지난 32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팍 뛰어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일본이 이거 불황터널에서 막 헤맬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막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코 증권의 분석에 의하면은,
일본의 상장사가 1423개를 분석해 봤더니 54%인 765개 회사가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비슷한 기간에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은 1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힘들어지는데 일본 기업은 그 사이에 불황 터널에서 나오고 이제 점점점 일본이 어떤 경쟁력을 회복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또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해 보시는데, 과연 그럼 일본이 반도체 공급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여태까지는 제가 좋은 면만 얘기했는데 이제 일본의 부정적인 면이나 문제점도 있어요. 전기값이 비싸습니다. 일본이 전기값. 반도체 전문가에 하면은 대형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막 1년간 돌리는데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약 1,9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있대요. 왜 이렇게 일본이 전기값이 비싸냐면요, 탈원전 때문입니다. 탈원전.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 탈원전 한다고 이제 원전을 막 셧다운 시키고 이 화석 에너지에 의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전기의 70%가 화석 에너지는 게 석탄 엔진, LNG 발전으로 오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잖아요. 단가가 비싼데 얼마 전에 G7이 이제 앞으로 몇년 후에 석탄 화력은 쓰지 말자. 2050년 탄소 중립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원전 셧다운 했죠. LNG하고 석탄에 의존했는데 석탄 앞으로 몇 년에 못 쓰니까 요새 최근에 신문 보니까 일본 정부가 탈원전 포기하고 다시 원전을 가동시켰다고 그러죠. 이게 궁극적 목표는 산업용 전기값을 내리겠다는 거죠. 대형 생산 라인 하나 이렇게 돌리는데 약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반도체 인력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면 일본이 지난 30년간 이 공백이 있거든요. 반도체 생산에서. 그러면 이 30년 공백이면 그 사이에 80년대, 90년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온, 뭐, 일본 전문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은요, 일본 교수들이 얼굴이 좋대요. 대기업 인사부장들이 일본 교수들한테 찾아온답니다. 아이고, 학생 좀 보내달라고, 뭐, 좋은 학생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학생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본이 지금 구인난이 심각화됩니다. 그래갖고, 3학년 되면은, 이, 두세 군데 다 취직이 된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이제, 이 진로 상담을 할 때는, 저 어디 취직할 거야, 그 문제인데, 요새는 취직된 세 회사 중에서 교수님, 어느 회사를 갈까, 이걸 고민할 정도로, 인력난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뭐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인텔 투자하면 엄청난 그것도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일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딱한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SMC에 근무하던 대만 인력이 많은 상당수가 일본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만이 불안하거든요. 언제 후닥닥 그 인민해방군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기 나라에서 고급 인력이 없으면 해외에서 인력 빼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빼올 때는 차이나는 절대로 일본이 못 빼오지, 안 빼오고요. 그럼 대만 아니면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또 작년 가을에 일본이 이제 다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뭐 외국인 투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레피더스의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저 사진은 뭐 일본 재팬 타임스에 난그 사진인데 저 앞에 단상에 앉아있고 레피더스라고 써있고 옆에 IBM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IBM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야 정부가 한 23억 불어치의 보조금을 엄청 내주는 겁니다. 상상 초월하게 레피더스한테. 여러분 레피더스는 라틴어로 뭐 빨리 한다, 영어로 레피더 빨리 반도체를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야심이 크죠. 그러면서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일본의 8개 회사가 투자라고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 2027년까지 이 나노급 반도체를 맹길겠다고 야심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전문가는 인공지능 기술하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갖고 한 500명 정도의 기술자를 막 열심히 해갖고 이제 2027년까지 이나노 반도체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야심차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 반도체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레피더스가 꼭 그렇게 뭐
야심차게 나가는 대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데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고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그런 나라에서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특히 반도체가 지금 이제 까다로운 이 산업을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일본 반도체에 막 추격당할 때 미국 반도체가 그때 이 미국 반도체를 한번 경쟁적으로 육성해봤다고 그 유명한 세마텍 이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가 추진했거든요. 엄청나게 정부 지원을 해주면서 완전 실패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 딴 나라 볼 거 없이 차이나 보세요. 차이나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 집었는데도 정부가 보조금 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돈 퍼부는고 특히 정부 주도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래피더스 너무 사공이 많아요. 8개 회사가 투자했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려고 그러죠. 또 정부는 보조금 주면 또 여러 가지 조건 걸고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IBM하고 뭐 파트너십으로 공동 연구하겠다는데 여러분 특히 반도체 같이 그냥 치열하게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산업에서 미국하고 일본 기업이 국제 공동 연구를 하죠. 특히 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 연구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과거의 케이스를 많이 보면 conflict of interest, 이 공동 연구 초기에는 막 잘하보자 그러는데 서로 이 IBM 이해하고 일본 레피더스 이해하기 엇갈리고 막 그러니까 성사 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연구를, 국제공동연구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장비 빚이지만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세 번째, 반도체 개발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고 양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은 일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뭐 저력이 있으니까. 근데 양산 시스템은 뭐 TSMC 그 엔지니어가 이제 미국 그 반도체 분야의 그 전문 인력 그렇게 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이 오면 반도체 개발에는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답니다. 과학자. 과학적인 두뇌는 아메리칸이나 일본 사람도 뛰어난데 반도체 양산은 과학자 이런 거 필요됩니다. 밀리터리 뭐 일개 사단 군단이 촥촥 움직일수록 딱 매뉴얼대로 정확히 이 반도체 공지 움직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어떤 반도체 생산의 어떤 밀리터리 비슷한 문화 보다 특성이 있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팀워크 중요한데 과연 이렇게 뭐 8개 회사 뭐 IBM까지 합치고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일본 내부에서 이제 보는 어떤 궁금증이고 그다음에 제조업 노하우죠. 양산 그 제조업이 해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그때 몇십 년 동안 일본이 안 했잖아요. 뭐 TSMC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누가 도와주지만 그게 없어진 노하우가 쉽게 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야 그럼 일본 반도체가 뜨면은 옛날처럼 세계 반도체 시장을 다시 석권하는 거 아니냐. 그럼 K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래피더스 있지 않습니까? 래피더스가 2027년까지 2나노급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025년이면 2나노급을 양산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 2025년이면 2나노로 생산체제를 구축합니다. 쭉 해왔으니까. 근데 래피더스는 새로 생긴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아이디어 여러 기업들이 막 투자하기 때문에 사공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설사 만들다 그래도 우리 K반도체에 비해서 2년 되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에서 2년이면 다른 산업에서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뭐 이 TSMC, 래피더스, 마이크론 끌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K반도체는 더 빨리 앞서 달리는 거죠. 두 번째, K반도체 만만하지 않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램을 양산하는데 이게 세계 최고래입니다. 이게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첨단 차세대 반도체인데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23% 적은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절대로 우리 K반도체가 J반도체한테 어떤 추월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약간 제가 찜찜한 게
TSMC 효과예요. TSMC의 우수한 인력이 일본으로 대거 몰려가면은 K반도체를 따라올 수 있는 굉장한 일본의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략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이렇게 투자하면은 시제품 생산라인이나 지금 SK하이닉스도 이렇게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일본에 투자하는 거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생산하면서 일본 소재 부품 업체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다음에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하고 접촉하면서 그쪽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화려하게 부상하지만 한국 K반도체를 따라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우리가 이제 일본 부품 소재 산업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윈윈 어떤 상생의 어떤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K반도체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